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속 깊은 아픔을 느낍니다.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가 며칠 만에 500만여 명을 넘어 국민적 동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촉구하는 절박한 요구 앞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절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였다는 점을 다시 깊이 새기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처벌 또한 강화해 왔습니다. 우선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 삭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등 4개 기관은 공공 DNA DB 구축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한편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해 왔으며 딥페이크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합성 편집을 통한 성적 영상물 유포를 처벌하도록 법률도 개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특히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성착취 촬영물 및 그 촬영물을 유포 소비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이며 촬영물 자체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점, 따라서 불법 촬영물은 보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발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 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2차 피해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